좋습니다. 상승합니다. 지난 2년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경쟁자에 대한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야당의 북중 정면불파하겠습니다. 혁신은 하지만 무릎을 치 않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부산 여론이 국토부 장관 시대에 환불되는 사태가 떠오릅니다.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즉시 부산으로 달려 이미시 사무실에서 10일간 현장을 지켰습니다. 화물차에 쇠구슬을 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폭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노조가 맡고 있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저라도 겁이 안 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기사분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과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16일 만에 사태가 종료되고 법과 원칙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 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묻지마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화물연대 건설우주와 싸운 원희로 이제 당 대표로서 민주당과 싸우겠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싸웠습니다. 대장동 일타강사로 싸웠습니다. 해양에서도 싸웠습니다. 저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울 때는 싸우는 것이 정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달려 온갖 위협을 이겨내고 화물 연대 사태를 끝낸 것처럼 맨 앞에서 이재명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도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바뀌겠습니다. 무기력한 당을 당원 중심의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당을 하시죠? 이름부터가 민주당은 권리당, 국민의힘은 책임당을 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권리 없이 책임만 빕니다. 당원의 권한을 대포 넘기겠습니다. 당 정의 단합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정권 재창출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공지입니다.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당적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최상병 특검 함께 뭉쳐 싸워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과 하나 되어 야당을 이기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당이 25년간 키워온 사람, 국정 경험이 많은 사람, 대통령과 신뢰 기반하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 바로 저 원희룡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동지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그리고 이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에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박동강 방어선 같은 탄핵 저지선을 지켜주신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제가 우리는 거기 있지만 여러분은 동치다!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동치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